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야.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오늘 9월 23일 마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3일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추석으로 연휴 인해서 휴장이었는데요. 그 부분이 약이 된 그런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약세로 마무리됐습니다만 해외시장 약세에 대비한다면 3일 동안의 약세에 대비한다면 그래도 코스피는 선방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비교적 선방하다가 막판에 훅 밀리는 상황이 나와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자 의미 있는 것은요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매수세 계속 이어나간다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외국인이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째 코스피 매수해 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하루 빼고 4일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선물 오늘 팁10 좀 전에 녹화를 떴는데요. 나중에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물로 우리나라 시장 좌지우지한다. 외국인이 던지면 빠지고 들어올리면 올라오고 막판에 다시 던져버리니까 조금 약세 보이면서 마무리됐는데 자 선물에 누적 포지션 현재는 그래도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추가로 마이너스권으로 매도 더 확대하는지 아니면 매수를 확대해 나가는지 잘 한번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핫 이슈로 할 수 있는 부분은요. 그렇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가 레키로나 식약처에서 정식 승인 난 이후에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휴마시스가 지금 미국 국방부에 7,300억 규모의 진단키트 신속 진단키트 공급 계약이 체결되면서 같이 반등을 강하게 해준 상황입니다. 물론 좀 아쉬워요. 셀트리온은 휴마시스보다 올라간 폭이 좀 적긴 합니다만 그래도 유의미한 것은요. 여기 저항이 상당한데 한 번에 그래도 뛰어넘었다. 자, 241의 저항권에서 밀리는 것도 지극히 당연하고요. 거래가 좀 서면서 아래 꼬리 좀 달았는데 일단은 최근에 수급이 좋지 않은 셀트리온 상황이 그래도 외국인 기관이 수급이 조금씩 유입되면서 반등을 강하게 시도한다는 것이 추가로 여기를 만약에 뚫어버린다면요. 자, 이전 상황처럼 이렇게 초특급으로 강세를 보이겠습니까만 이제 다시 추가로 상승 추세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외국계 매수도 들어왔고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41에서 밀리는 것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동일합니다. 이 저항대를 한 번에 뛰어넘었다는 거 상당히 유의미하다 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이 동반되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스트레이트로 그냥 뛰어넘으면 벨이 굿이고요. 만약에 조정을 좀 받는다 하더라도 비교적 조정폭을 양호하게 앞정 상황처럼 이렇게 강하게 받으면 좋지 않고요. 양호하게 조정받고 추가로 상승할 때 강하게 상승해내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강하게 갈 것이다. 가장 강하게 가요. 10% 인근까지도 상승하다가 상승폭 조금 코스닥이 장 후반에 밀리니까 같이 좀 밀렸는데요. 여전히 유미하다. 모든 이평선 다 돌파해버렸다. 갭으로. 추가로 상승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자, 앞전 시간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주린이 탈출 세 번째 시간에는 이평선 강의할 텐데요. 이 이평선들은 뭐다? 그렇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 사전적 의미고요. 숨어있는 뜻은 지지와 저항입니다. 여기 강력한 저항을요. 강한 상승세, 그리고 거래량 그죠? 거래량 증가하면서 평소보다 증가하면서 돌파했으니까 어떻다? 저항을 스트레이트로 3개, 2평선 3개를 돌파해버리니까 양호. 그렇다면 이 또한 추가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오늘 LG화학이 GM 화재로 인해서 GM 리콜로 인해서 상당히 또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GM과 같이 또 화재 원인을 파악해본 바 리콜용 배터리 다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공급받겠다 이런 소식 전해치면서 여전히 돈독한 관계 유지하는 모습 보여주니까 8%대 초강세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 그죠? 그리고 대한항공, 자, 여행, 다시 사이판입니까? 그쪽 발리 이런 쪽에 여행 재개 소식에 상당히 강세 보인 또 항공주, 그리고 여행주들 강세 보였던 오늘이고요. 자, 약세를 보였던 종목은요. 그렇습니다. 이제 신규 상장주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은 공모주죠. 이제 상당히 시장에서 조금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대중공업 아주 크게 등락하다가 그죠? 보실래요? 플러스 왜 안 나와? 이거 40% 가까이 돼요. 등락이. 그죠? 게다가 보합으로 마무리되는데 11%로 밀려버립니다. 조선주가 좋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자, 조선주 상당히 약세 흐름입니다. 조선주 관심에서 많이 배제하시고요. 카카오 여러분들께 접근하지 마라 했는데 여전히 밀려버립니다. 그죠? 또 강세 보이면서 시장 기대 모았던 철강도 오늘 크게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그와 반면에 건설주는요.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추세가 다르거든요. 현대건설 GS건설과 같은 종목은 오늘도 매수 가능한 포인트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가 자꾸 반등을 강하게 해내는 바 S-Oil 관심있게 보실 필요 있습니다. 좀 조정받으면요. 충분히 추가 상승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자, S-Oil이 먼저 스타트 끊었으니까 GS도 아마 돌려내는 시도가 나오면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주항공 쪽 상당히 최근에 또 양호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인텔리안테크 21인근에서 매수 포인트 나왔고요. 세트랙 아이 마찬가지로 21인근에서 반등합니다. 여기 포인트를 주목하십시오. 여기 포인트. 자, 저기 포인트 또 주목하자 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있는데 두산 퓨어셀도 뭐 상승은 해내지 못했습니다만 여기 올라타고 눌려주는 여기 지지권에서는 그죠? 눌림목 구간에서 자꾸 지켜내려는 조짐 보이니까요.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는 있고요.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수소 그린 뉴딜이 조금 주춤거리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선다면요. 효성화학과 같은 종목 조금 눌릴 때라든지 효성 첨단 소재는 밀리지도 않아요. 그죠? 효성 중공업과 같은 종목 관심있게 한번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산중공업도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은 바 그죠? 강하게 올라갔고 원전 관련해서 조정을 충분히 어느 정도 받았고 기간 조정 앤드 가격 조정 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좁은 박스권 안에서 지금 횡보 중이니까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 있다. 당장 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 지지권과 여기 장권에서 왔다 갔다 좀 다져내고 빵 돌파할 때가 포인트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일단 관심 종목군에 넣어두고 한번 지켜보는 정도는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상당히 급변동하고 있습니다. 하나 여러분들께 강조할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시장에서 악재성 이슈가 나오면요. 그 종목 배제하십시오.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한 악재 하나에 크게 흔들려버리거든요. 최근에 화장품도 좋지 않습니다. 화장품 그냥 LG생활건강 그렇죠? 어중간한 자리에서 낙폭 과대다 싶어서 들어가면요. 추가 하락이고요. 아무리 퍼시픽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수직 낙하하고 있고요. NC소프트 그죠?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 그리고 현재는 엔터 쪽도 막 흔들리고 있잖아요. 중국이 자꾸 규제하겠다 하니 엔터 쪽도 막 흔들흔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떤 뉴스가 나오고 이슈가 있으면요. 게임은 뭡니까? 정신적인 아편. 엔터는 뭡니까? 팬클럽도 규제하겠다. 활동. 자, 그런 부분들.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다시 코로나 확산세 막 늘어나고 하니까, 그죠? 다시 밀리고. 미인대란 이야기 한 번씩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미인대회는 어떻게 합니까? 미인대회. 일단 개최를 하면 후보자들이 쫙쫙쫙쫙쫙쫙 나올 거 아닙니까? 자, 재밌게 주식으로 전환해서 말씀드릴게요. 전기전자에서 나올 테고요. 2차 전지에서도 나올 테고요. 플랫폼. 그리고 메타버스, 엔터 이런 쪽에서도 출전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그룹에서 심사위원들이 체크를 합니다. 자,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죠? Winter is coming 하면서 안 좋은 리포트 막 내고 하니까 반도체 경기, 그죠? 별로일 것 같다 이런 부분 나오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지지부진해요. 그리고 플랫폼 관련은 네이버, 카카오, 야, 골목 상권까지 다 잡아먹냐? 메타버스, 이제 정부에서 2조 6천억 투자하면서 활성화하겠다 했습니다만 추세가 조금 시들시들한 것 같아요. 옛날에 초강세가 무너지면서 좀 시들시들해요. 엔터, 중국에서 규제하겠다 그래요. 게임, 마찬가지. 자, 2차 전지는 소재다는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만 LG화학 막 리콜 자꾸 당해. SDI 그나마 양호했고 이제 추세가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 SK이노베이션한테도 추월 당했어. SK이노베이션 분사 소식 나와. 그런데 소재단에 보니까 양극재, 음극재 등등등등. 최근에는 알루미늄 밖까지 알루미늄까지 막 강세 보여. 2차 전지는 아무래도 앞으로 성장성이 계속 있는가 보다라고 미인대를 개최한, 그죠? 미인대를 개최한 주최 측에서는 뭘 고를 것 같냐? 2차 전지, 그죠? 2차 전지를 고를 것 같다. 제가 좀 빗대서 말씀드렸는데요. 약간 어거지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뭘 말하려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대회에 출전한 종목 내지는 사람이 뭔가 흠이 있으면 자꾸 탈락을 시키지 않습니까? 미인대에서.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필터링 작업을 해 나가야 됩니다. 먼저 거시경제적인 측면 살펴보고 투자를 강하게 해야 될 것인지, 약하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럼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자, 미국이나, 뭐, 미국이죠. 중국. 그죠? 미국에서 지금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만 자꾸 보고 있는 양적 완화의 이제 상황으로 자꾸 가려는 상황이니까, 초강세 보이기보다는 이제 조금 조정권에 들어와 있는 시장인 것 같다. 그죠? 거시경제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그것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럼 투자를 강하게 해야 될까요? 투자를 강하게 하기보다는, 그리고 쭉쭉 길게 들고 가는, 중장기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슈가 있는 섹터에 집중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축해서, 선택과 집중적인 그런 포트폴리오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전략을 수립한 이후에 어느 섹터가 강한지, 그 섹터 안에서는 어느 종목이 또 강세를 보이는지 판단하면서 여러분들이 초이스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때 수급의 스탠스를 외국인과 기관의 스탠스에 맞추십시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 초반에는 그죠? 매수 안 하다가 장 후반부 인근으로 가면서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는 거 보고 선물 끌어당긴 거 보고 매수에 들어갔거든요.
그죠? 왜? 장 초반에 매수하지 말라고 막 난리치더니 매수했냐? 매수했습니다. 왜? 선물 끌어 땡기고 아시아권 양호하고 외국인 사들 오니까 같이 사 들어갔어요. 그죠? 저는 일정합니다. 외국인 팔면요, 팝니다. 같이. 외국인 사면요, 같이 사 들어갑니다. 그죠? 어떤 거 사 들어갔다? 차익 실현 잘했던 종목 조정 받고 난 이후에 다시 들이대거든요. 그러면 반등해내면요, 먹고 먹고 또 먹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오늘 주요 종목들 브리핑 해봤고요. 연휴가 우리나라를 살렸다, 그렇게 표현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럭키한 날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 선물도 반등, 추가로 반등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시장 잘 미국이 마무리된다면 내일 추가 상승 기대해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강의 또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할 부분, 거리 찾으신다면요, 들어가셔서, 어디 들어가시면 되는가 하면요, 반드시 여기 있는 부분 한번 챙겨보십시오. 거래량 캔들, 자, 그리고 여기 최신 동영상에 올라있는 부분들 챙겨보시고요. 여기 내려가시면 기초 강의라든지 기본적인 분석들 충분히 공부할 부분 많이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있으니까 한번 차근차근 챙겨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땡큐. 알람 설정해놓으시면요, 방송, 수시로 하는 방송에 참여하시기 용이할 겁니다.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화살표, 방송 안내에 카페 링크되어 있으니까요, 들어가서 한번 챙겨보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꼭 공부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닥터키였습니다. 전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